안녕하세요. 나쁜 골프 강찬욱입니다. 골프를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왜 그랬지? 라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골프장을 잘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골프장을 가는 것인데요. 베어크리크 골프장이 있죠. 이제 캐디 말에 의하면 포천 베어크리크와 춘천 베어크리크를 항상 헷갈려서 잘못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천 마이다스와 청평 마이다스처럼 이렇게 이제 같은 이름의 골프장이 지역에 이렇게 다르게 있는 경우에 잘못 가는 경우가 있고요. 제 친구는 청평 마이다스였는데 안성 마에스트로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야, 뭐가 귀신에 홀렸던 것 같다, 뭐에 씌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골드 CC라고 입고 식당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코리아 CC에서 체크인을 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이런 일 있었던 분 제 장담하건대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잘못 아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티오프 타임을 잘못 아는 거죠. 이제 골프장에 갔더니 예약자가 없어서 보니까 다음 주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이때 예약자나 동반자에게 만약에 전화까지 했다면 와, 그 더 창피한 일이죠. 야간 7시 티오프인데 아침에 가서 저녁에 또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설마 그랬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실화입니다. 분명히 그런 분 계십니다. 세 번째는 골프백이나 보스턴백을 골프장에 두고 오는 경우입니다. 뭐 라카에다 뭘 두고 오거나 뭘 흘리는 경우는 참 많고요. 요즘은 대부분 백을 라운드 끝나고 캐디가 주차장에 가서 백을 실는데요. 가끔 현관에 보관하는 그런 골프장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었을 줄 알고 그냥 나갔다가 골프장에서 백 두고 왔다는 전화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백을 두고 오는 분도 가끔 있는데요. 저는 제주도에서 제 백을 본인 백인지 알고 받고 가서 이제 만나서 바꾼 적도 있습니다. 골프화를 락커룸에 따로 빼놨다가 안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트렁크에 골프채가 있는 줄 알고 그냥 갔다가 골프채를 안 갖고 와서 플레이를 하는, 뭐 빌려서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골프채로 플레이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뭘 잃어버리는 경우인데요. 분실하는 경우죠. 저는 페어웨이에서 시계를 주운 적도 있고요. 제 동반자는 전자담배를 주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스카이 72 코스에서 이제 촬영 이것저것 찍다가 페어웨이에 폰을 두고 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누군가 찾겠지 했는데 끝까지 그걸 안 찾아줘서 이제 못 본 거죠. 이제 끝나고 한 홀 한 홀 이제 1번 홀부터 이렇게 가봤더니 이제 세 번째 홀에서 그걸 찾은 적이 있습니다. 내기하다가 돈도 자주 흘리고요. 뭐 까마귀가 돈을 가져가기도 하고 까마귀가 먹는 걸 훔쳐가고 뭐 캐디백을 뒤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카트 사고나 타구 사고입니다. 제 지인은 카트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친 적도 있고요. 이 역시 제가 캐디에게 들은 말인데 그 다리를 이렇게 밖으로 벌리고 있다가 그 철 구조물과 이렇게 부딪혀 심하게 다친 사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캐디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다리 바깥쪽으로 벌리지 말라고 위험하다고요. 그럴 때는 반드시 다리를 오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친 볼에 뭐 나무를 맞거나 아니면 바위 같은 것을 맞고 백해서 배에 맞은 걸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배에 맞은 것도 억울한데 사실 이렇게 맞으면요. 이제 두벌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지는 않죠. 주말 골퍼들끼리 공을 치는데 뭐 야 너 맞았는데 뭐 이벌타야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고요. 저는 3번 우드로 탑볼이 난 볼이 카트 앞에 그 창이 있잖아요. 아크릴 그 투명 창이요. 이 창을 맞고 정말 총알 자국처럼 뚫고 나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위협적인 순간이었는데요. 모두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은 라운드가 끝나고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입니다. 골프장에서 전화 옵니다. 계산 안 했다고요.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 외에도
골프채가 바뀌는 일들은 참 허다하게 일어나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테일러메이드 드라이버 커버를 벗겼는데 그 속에서 코브라 드라이버가 나온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골프장 잘못 가거나 아니면 시간을 잘못 아는 것은요, 메시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그 메시지를 받으면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락커 번호 자꾸 잃어버려갖고 이 번호 저 번호 막 눌러가지고 삐삐 소리 나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자신이 없으시면 락커 번호 같은 경우에는 폰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황당한 골프 에피소드들, 나는 없었으면 좋겠죠. 정말 황당한 골프 에피소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